이주사와 함께 잔디앞 구경 왔어요. 여기에서 잔디약이 여기 뭐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잔디약이에요? 하늘 아래 여기 모니먼트 반벨 하늘 아래. 아 그러네. 시바겐이 있고 바싸그레인이 있고. 시바겐, 토납, MCPP. MCPP. 차 MCPP. 아 잔디에도 있고. 이걸로 뉴발로 넘네요? 눈만한 건 잘 여기는 갖춰 있어. 완전 회사별로 겹치다 보니까. 아 진짜 요 거짐 다 있네. 마부. 진짜 누구도 오랜만에 온다. 다 갖추고 있어요. 모니먼트 반벨. 근데 이게 반벨이 우회면서 잘 이게 다 제초제 이게 풀이야. 방역 자체는 풀초제. 아 위험해. 터치타운 얘도 있어. 터치타운 이게 다 터치타운은 여기 아 그러네. 다 제초제네. 이거 다 제초제. 예. 이게 옛날에 저 뭐랑 섞었었죠? 그라마 쓰나고 이거하고 두 가지 섞었고 막 뿌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건 다 비선택이잖아요. 비선택이죠. 네, 비선택. 싹 죽이는 거예요. 네. 잔디 이런 거는 선택성이고. 네. 이건 선택제고. 이런 것은 선택성인데. 네. 넓은 이파를 빼기 못죠. 네, 넓은 이파리 죽이고. 이것도 선택성이요. 네. 선택성이 넓은 이파를 빼기. 넓은 이파리 죽이고. 네. 하늘 아래도. 이런 것은 화분과 잡초. 네, 화분과 잡초. 그다음에 화분과 잡초. 잔디는 안 죽여도 화분과 죽는 거 이게. 이건 넓은 이파리. 예, 넓은 이파리. 이거 화분과. 이거 화분과. 네. 아, 이런 건 넓은 이파리. 이렇게 네. 다 틀려, 이게. 네. 그래도 이 띠플 같은 거, 이건 모니먼트로 해야지요? 모니먼트를. 예. 효과적으로. 화분까지. 예. 너무 큰 상태에서 뿌리지 말고. 예. 띠가 요 정도 컸을 때. 아, 새순? 예, 금초를 하고 나면은 띠가 예. 한 일주일 전 되면 이 정도 큰다. 예, 예. 그때. 예. 또 아니면은 봄에. 예. 봄에 요만치 컸을 때. 예. 그때 뿌리고. 예, 예. 그렇게 하고 한 통에 하나씩 타게 돼 있지만은 그거 잡는 걸로 우주할 적에는 한 통에 두 개를 타야 돼. 예. 이게. 그러면은 예. 지금 모니먼트 말고 그런 성능을 가진 약재가 또 있. 아, 여기 성분이 다 틀려요, 이게. 아, 이기는 있어요? 뭐, 다 아니, 지금 이거 대용으로 쓸 만한 똑같은 효과예요. 요거 대용 시바겐이? 네. 어. 아, 시바겐이 얘 대용으로도 얘도 그럼 띠플이 가능한 거예요? 띠플은 잘 안 죽어지고. 잘 안 되죠? 이것이 좀 나서. 띠플은 얘 말고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띠플도 얼마나 컸냐에 따라서 틀려요. 시바겐이에요? 얘도 값이 연관하네요. 네? 얘도 값이 연관해. 그러니까 띠플만 말고는 이제 그 띠플이 아니고서는 그거에 준하는 성능을 얘가 가졌다는 거잖아. 그걸 화분과 잡초. 예. 네. 화분과 잡초에 네. 쟤도 그런 성능을 가졌는데 네. 띠플은 아직 얘를 못 당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미국에서 개발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전부 다 외국에서. 아. 이 원자가 네. 국산 하나도 없어. 전부 이게 전부 아, 다 외국에서 저 수입하다가 만드는 게 이게 아, 네? 재료를 예 어떻게 조제법도 만들어 놓으셨네. 예? 하도 물어보니까 그런 생겼지. 그래 저렇게 해놔. 아 저거 다른데 농협에서는 이걸 농협 직원들이 설명해서 유튜브에다 좀 공급해 주더라고요. 유튜브 그 공급하고 하는 거 그거는 믿지 말아야 될 거니 뭐냐면 광고요. 회사에서 거기다가 올린 거라 자기네 물건 뭐 나쁘다고 하면 팔이나 좋다고만 막 그냥 한 거고 그런 걸 믿지 말고 에, 모든 농약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요 특성을 읽어봐야 돼. 특성. 모든 농약은 특성이 있어요. 이게 특성이 써 있어. 예? 요 특징. 특징이. 요걸 읽어봐야 돼요. 요걸. 요걸. 모든 농약은 그것만 읽어보면 돼요. 예. 여기서는 시바겐이 최고네. 예? 시바겐? 저거에서. 아, 시바겐을 안 써봤는데?
지방에는 지방에는 혼용해도 되는 건가 그럼? 네, 조제해서 하급사니까. 경협하고. 아, 지방에는 하늘 아래랑. 네. 조제해서. 아, 바닥을이나 아니면 하늘 아래랑 혼용해가지고. 이거나 이거랑 똑같.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이제 얘가 띠플 특성만 얘가 조금 약하지 나머지는. 야, 이거 공부할 게 많네. 이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예전에 피자를 때면 이걸로 잔디에는 써봤고 바싹을인 써봤고 하늘 아래 써봤고 반배는 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안 쓰고. 네. MCPP도 요만한 게 나오네. 네. 어. 근본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피차적 병은 병원체가 바이러스는 약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약제입니다. MCPP 혼합, 시바겐, 바싸그린, 하늘 아래, 반벨, 모뉴먼트, 잔디에. 그리고 비던텍, 제초제. 농약이 엄청 많아요. 이 잔디 살균제라고 거기에 나와요? 아,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잔디 이거 봐요. 어. 한대평하고. 네. 어. 어. 잔디도 병이 있고. 잔디 동전마름병, 갈색, 입마름병. 어. 이것도 치면 이게 하나에 얼마 타는 거지? 20. 물 20리터에 20. 아, 그럼 이거 갖고 한참 쓰네? 그럼요. 그럼 50 타도 되네? 20탄말. 500리터 탈 수 있는. 어. 어. 잔디 살균제랍니다. 다 잔디 살균제들 종류랍니다.